원래부터 있었던 질병 아닙니까? 근데 왜 최근에 이렇게 일본에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까? 일본에 있는 미생물학자들, 특히 세균학자 교수님들이 하는 얘기로는 제일 중요한 원인은 아마 사람에 있지 않을까. 50대 미만의 고위험군이 아닌 사람들의 치명률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 있었거든요.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예. 코로나에 반복적으로 감염이 되면서 이 후유증으로 인해서 면역체계가 많이 바뀌어서 변화가 돼서 혹시 이 세균에 대한 감수성이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거 한 가지하고 대균 쪽에서 보면 변종이 생겼을 경우에 아하, 예. 이것이 전염성도 강해지고 항생제에 대한 내성도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생제가 잘 안 듣는 이런 양쪽이 합쳐진 것이 아닌가 하는 지금 추정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전장 유전체 분석이 다 끝나지를 않아서 과연 이것이 변이주이냐 숙주 쪽에 문제가 있느냐는 확실치는 않은 상황입니다.